자, 이제 우리 수업의 막바지에 다가오고 있는데요. 자, 이제 남은 것은 이 아래쪽에 있는 푸터 영역을 꾸미는 겁니다. 자, 푸터 영역 한번 우리 디자인 한번 해보죠. 자, 여기에서 지금 이 부분인데요. 자, CSS를 한번 살펴보면은, HTML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여기에서 푸터 영역이 바로 이 부분인데, 예. 오리지널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선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럼 저 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 선을 누구한테 줄까를 살펴보면 푸터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선을 줄 수도 있는데 여기다가 주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서 만들어놨던 안내선을 이제 없애버립시다. 자, 좀 귀찮죠? 자, 이렇게 없애면 이렇게 깔끔한 상태가 되고요. 여기 있는 푸터에게 제가 선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샵 부터 border top 1px solid 그리고 뭐 요런 컬러를 주면 되겠죠. 투명도는 0.5 정도. 자, 리로드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선이 생기긴 하는데 선이 화면 전체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근데 예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런가는 여러분이 이렇게 검사를 통해서 왜 그런가를 찾으셔야죠. 예, 그런 걸 자꾸 해보셔야 됩니다. 그럼 푸터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요 선은 이 푸터에게 준 것이 아니라 푸터 안에 있는 비포라고 하는 저것에 선이 적용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 있는 이 코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이건 뭐냐면 이 store 클래스를 통해서 이 비포라고 하는 그 푸터 태그 안쪽에다가 어떤 컨텐츠를 넣을 수 있는 기능이 있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에다가 자, 푸터 아래쪽에다가 befre before라고 하는 수도 클래스로 컨텐츠의 값을 이렇게 제가 lbc라고 주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HTML 코드엔 없었던 ABC라고 하는 텍스트가 프로그래밍 쪽으로 생성이 되고, 자, CSS를 통해 생성이 되고, 이 크롬의 개발자 도구상에서는 이렇게 땡땡 put before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영역이 바로 이 컨텐츠를 통해서 만들어진 컨텐츠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저 컨텐츠에다가 border 값을 주는 거죠. 자, 요걸 한번 컷해서 여기에다가 한번 줘보겠습니다. 세미콜론 이렇게 이렇게 하면 ABC라는 것 위에 이렇게 부터가 아니죠. 보더가 생기죠. 그러면 저는 부터에게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로 주고서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 얘기는 여기 있는 ABC라고 하는 저 텍스트가 길어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ABCD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컨텐츠 자체는 비어있는 상태를 유지하고요. 그리고 컨텐츠는 컨텐츠의 디스플레이를 블럭으로 주고 블럭이면 화면 전체를 쓰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화면 전체를 쓰는 상태니까 이 상태에서 width 값을 조정해서 예를 들면 뭐 10rem 정도로 줘볼까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블럭을 가운데로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마진 값을 0에 오토로 하고 리로드를 해보면 중간으로 옵니다. 자, 마진이 두 개를 두 개의 값을 쓰면은 첫 번째 값은 위아래 마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값은 좌우 마진인데 좌우 마진은 오토로 해버리면 이 마진은 그 가운데로 알아서 오게 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공간을 좀 떨어뜨리고 아래쪽과 좀 떨어뜨리려면 예를 들면 2rem 정도를 주고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적당한 여백이 생성되는 걸볼 수가 있죠. 자, 저쪽 오리지널 디자인을 보니까 이거 이 정도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그리고 차이 밑에 있는 텍스트 이제 거의 끝났죠. 예.
자, 제 밑에 있는 텍스트도 우리가 꾸며주면 되는데, 위에 우리가 했던 것 중에서 H1 태그에 대한 이 디자인 코드 있죠? 컬러와 폰트 화이트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푸터에 패딩 값을 줘볼까요? 패딩 아래쪽을 뭐 예를 들면 3rem 정도를 주면 이렇게 제 밑에 쪽과 떨어지고 그리고 푸터가 너무 큰 것 같아요. 폰트 사이즈를 0.6rem 주면 이 정도인데 한 파이 정도로 주고요. 여기 있는 요 링크가 저렇게 바뀌죠. 자, 저거는 부터의 모든 링크에 대해서 컬러 값만 똑같이 지정을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고 아이구야 링크 자, 링크의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none으로 지정하고 그리고 border border의 bottom을 1px dotted 그리고 rgba 예, 255, 255, 255 그리고 0.5 정도로 지정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밑줄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예. 만약에 요 before 아래쪽을 조금 더 떨어뜨리고 싶으면 margin bottom을 3rem 정도로 해볼까요? 그럼 조금 더 괜찮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든 것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모양의 웹사이트가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할 것과 남아있는데 일단 여기서 한번 끊고 다음 시간에 이 레이아웃을 정리하는 것과 반응형 디자인에 맞게 예, 화면의 크기에 따라서 사이즈가 지능적으로, 유동적으로 바뀌는 방법을 구현하는 방법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